지금 오늘 좀 얘기하기는 그렇잖아. 근데 어차피 초반우는 솔직히 그렇고 어차피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괜찮고 좋은 운이 들어오는 띠들을 이제 호명을 할 건데요. 이건 음력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양력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24세, 24살의 정축생들, 놀삼재예요. 놀삼재인데도 이제 초반에는 취업운이라든지 금전운이 약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뒤심을 발휘하거든. 그래서 10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안정된 곳에 직장에 취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하는 곳에서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게 들어있어. 그래서 이제 이 놀삼재라 해도 괜찮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거든. 이제 후반기에는 그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0, 32살 기사생. 자, 이분들도 10월에서 12월에는 이제 좋은 인연이 나타나고 결혼운도 들어올 수 있어. 이분들이 자, 투자라든지 공들였던 일들 있잖아. 내가 앞전에 투자를 했다, 아니면 앞전에 무슨 일로서 공들였던 일들이 있었다. 그런 것에 결과물이 나타나는 시기가 이때가 되고 재운이 상승을 하거든. 그래서 이 기사생들이 놀삼재인데 내년에 나갈 삼재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까지도 이 좋은 기운이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리고 46, 을묘생들. 초반에는 운이 좋다고 말 못해. 어차피 이 시국도 그렇지만, 그치? 근데 초반에는 인간 이별, 구설도 생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초반에 금전에도 힘이 들고, 이제 나는 이제 초반에는 너무 움직이지 마. 멈춤이라는 게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근데 후반기에는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내년에 들어오는 운도 합의가 되고, 그래서 금전 운도 열리고, 새로운 운도 열려가지고, 이사 운, 문서 운, 그리고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목돈이 이제 들어올 수 있어. 목돈이라 한다고 해갖고 또뭐 매덕, 뭐 매천, 이런 거 아니대? 지금 자기 형편보다 조금 나은 돈이,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누군가에 의해서 들어온다, 받는다라는 것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들어왔으니까 염두해 주시고. 그리고 41 경신생들. 자, 10월에서 12월 하시는 일에 대박 날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주식, 투자, 부동산, 응? 이런 데서도 좋고. 이분들, 앞전에도 했지만 로또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로또도 사락한다고 마구잡이로 사지 말고, 그때 꿈을 괜찮게 꾸는 날이 있다든지, 내가 무슨 촉이 온다든지, 뭐, 그랬을 적에, 무심코 지나가다가 로또를 사는 곳에 멈춘다든지, 눈이 돌려진다든지, 갑자기 무단히 있다가 생각이 난다든지, 그때 사시는 게 좋고, 사락한다고 해갖고, 막, 빈대가지고, 막, 또 사가지고, 막, 저한테 또돌 던지지 마시고, 어찌든지 간에, 자,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57살 갑진생. 성조운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성조운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기운이 불길해. 그래가지고 이제 아차 잘못했다가 손해수 볼수 있거든. 근데 이 손해수가 어디로 오느냐? 문서에서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뭔가를 팔려고 하는 문서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이분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좀 안정이 되신 분도 많을 거야. 그러면은 파시면 안 돼. 조금 기다리셨다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문서를 변동을 하시든지 하면 매매수가 들어오거든, 그때는. 그러면은 그때는 좀큰 이득을 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못 기다리고 하지 마시고 기다림을 가슴속에 새기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이 세운의 한 자락에 끝자락에서 대박을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소띠, 뱀띠, 토끼띠, 원숭이띠, 용띠를 연말에 대박나는 띠로 꼽아주셨는데, 다섯 띠 같은 경우는 이 좋은 기운이 연말에 들어와서 내년 2021년까지도 쭉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지. 근데 이 갑진생들은 57의 성주가 10년의 성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서는 깨주는 수가 들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좋다고 말 못하겠어. 근데 이제 경신생들은 뭐 내년까지도 간다고 보시면 되고, 을묘생들도 내년까지도 괜찮게 흘러간다 보면 돼. 왜? 을묘생은 이제 내년에 47이야. 성주가 들어와. 내년에 오히려 좋은 기운을 발휘해.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후반기에 끝자락에서 기운을 발휘해서 내년까지를 치고 나가라고. 기사생들도 내년에 소송도 들어서 나갈 삼대지만 괜찮아. 근데 정축생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하는 일을 계속 하시지, 새로운 도전, 뭐 어떤 거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건강을 좀 챙기시고.